자, 여기 지금 원래 샤워 수전이 없었는데 젠다에 만들면서 저쪽에서 2m로 끌어가지고 올려놔서 샤워를 하실 수도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압이 약할 때 수압이 왜 약한가? 수전을 보면 여기 이제 도수구를 빼놓은 거고 이제 이물질을 이렇게 빼놓은 건데 공사를 하면서 이물질이 좀 많이 나옵니다. 특히나 이제 배관 작업을 하고 나서는 항상 해줘야 되는 부분이 요 토수구가 있습니다. 토수구. 요거를 이제 풀고 조고 할수 있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. 어떤 샤워기든 다 있습니다. 뭉기로 풀수 있고 손으로 풀수 있는 제품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런 식으로 곰 패킹 있고 그리고 걸름망이 있습니다. 2차 걸름망도 있고요. 뭐 보통 이제 저가 제품은 요런 이제 2차 걸름망 요런 게 없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고 이거를 보면 지금은 다 헹궈서 거의 다 빠졌는데 이물질이 많이 걸립니다. 상수도 쪽에서 올라오는 이제 급수 타고 올라오는 그 배관 사이에 이물질들 요런 게다 걸러지는 겁니다. 한번 씻어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물질이 엄청 많이 낍니다. 특히 이제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눈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 꼭 토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. 배관이 막혔다고 이제 업체를 불러서 진행하시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.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알고 계시면서 한 번씩 욕실 청소하실 때 불어서 이제 요 순서대로 넣고 강산에 맞게 쪼아주시면 되고 도수로 한번 식혀주시면 됩니다. 한번 식히고 나서 돌려서 다시 달아주시기만 하면 웬만한 막힌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. 잘 나오죠? 먼저 불로 틀면 불이 잘안 나왔습니다. 여기도 자, 끝. 이걸로 25만 원 이상 안 끼시길 바랍니다.